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이렇게 바퀴폭이 얇고 앞바퀴나 뒷바퀴 부분에 여기 이렇게 충격을 보완해주는 쇼크 업저버, 쇼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쇼바가 있는 MTB보다 가벼워서 더 잘 나가거든요. 하이브리드보다 바퀴폭이 더 얇은 자전거를 로드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전거 종류가 로드, MTB, 또 로드와 MTB의 중간격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MTB는 말 그대로 산악용이고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는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MTB도 구입해서 타보고 하이브리드도 구입해서 타보고 이렇게 저한테 맞는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라는 업체 제품인데요. 이것을 매장에서 사려면 4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저는 당근마켓에서 10만원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라던가 여기 물통을 달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는 잠금 장치도 필수겠죠. 여기 이렇게 튜브에 바람 넣는 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슈레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 자전거에 맞는 팁을 확인을 하셔갖고 공기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공기 주입하는데 이 팁이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 맞춰서 공기 주입을 하다가 공기가 잘 안 들어가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저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구별이 안 돼 있는데요. 한 50만원대 고가로 가면은 사이즈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본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 자전거를 구입하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키가 170 전후이신 분들은 이렇게 S 사이즈가 적당하고요. 이것은 제조사별로 S, M, L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요. 다르게 숫자로 나눠진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본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즈를 맞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시다가 허리나 목, 팔이 아프실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앞 손잡이 목 부분에 약 7cm 정도 높이를 높여주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것을 장착해서 앞 핸들 높이를 높여주시면은 허리나 목, 팔 아픈 것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주행하시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플 경우에는 이런 젤 커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장착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토시라던가 장갑, 헬멧은 필수겠죠. 아, 헬멧은 이렇게 고글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이렇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었다가 이렇게 살이 타버렸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거용 가방을 하나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한데요. 기본적인 수리를 위해서 이런 드라이버라던가 기본적인 공구들은 필요한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정도면은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인에 바르는 그리스 같은 경우도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서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중고로 구매했을 때 이 페달에서 소음이 발생했는데요. 간단한 오일을 구매해서 바름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기로 건강관리도 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